이 장미꽃은 정말 또 정말 그림을 그려도 좋을 만큼 예쁘네요. 이 장미꽃을 보니까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송이 한송이가 작품처럼 보이는. 이렇게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겠죠. 그러나 이 장미꽃은 특별히도 모양이 꽃밭에 모이고 싶네요. 네, 아름다운 장미꽃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긴 또 다른 색깔들이 눈을 돌리면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이요. 가득가득 꽃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가까이에서도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들이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꽃처럼 사랑을 고백하죠. 이 아름다운 장미꽃들 보면서 우리는 누가 기억날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장미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드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꽃을 드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프로포즈 하겠죠. 예쁩니다. 아, 아이들이 예쁘게 비누방울을 불고 있습니다. 장미 공원 예쁘네요. 조금 전에 여기서 축제가 열렸는데 사진을 찍고 오니 끝나버렸습니다. 아마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이 성서도 서간에 주차를 합니다. 모자라면은 옆에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네요. 이라고 아이들도 많이 성사통사고 장미공원 즐거운 장미공원 축제입니다. 대구 이곡동 장미공원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미를 누르고 있고 장미꽃을 바라보셔서 아가씨들 사진을 찍고 아줌마들 사진을 찍고
시간에 이렇게 장님 못 만나서 당신도 찍혔네.
이런 색깔들의 장미가 있네요. 네, 색색의 장미들이 눈을 돌리면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이요.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기억날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장미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예수님 사랑해요 프로포즈 하겠죠. 에스메랄다라는 장미네요. 꽃이 피고 있기도 하고 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피고 있네요. 예쁜 장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피고 여기는 피었고 꽃처럼 생겼는데 시에스타. 꽃의 종류가 많아서 찍어도 찍어도 끝이 없네요. 빨간 장미 특이하네요. 찍히는 사람, 찍어주는 사람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쁜 삶의 전쟁터에서 하루의 일상을 즐기며 이 장미 공원에서 오늘 하루 사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누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꽃을 보면서 행복해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웃지 않는 사람이세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방들이 로트니까 꽃인데 향기가 다른 장미에 비해서 굉장히 그 꽃을 진동하는 꽃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 여기는 그냥 있으니까 조금 정리는 덜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꽃의 색깔은 또 색다른 색깔입니다. 핑크에 흰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과를 몰려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사실은 보아주는 것이 맞겠죠. 꽃이 피었는데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쁜 꽃들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람들은 장미공원에 모두 소풍을 나왔습니다. 바쁜 삶의 일상들을 이제 바람 속에 모든 시름을 벗어놓고 또 이제 아침이면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의 땀방울을 흘리며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그윽한 삶의 향기들을 풍겨낼 것입니다. 삶의 향기들이 어찌 보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들을 발하면서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낼까요? 어찌 보면 장미꽃보다 우리 삶의 향기가 더 아름답겠지요? 그림을 그려도 좋을 만큼 예쁘네요. 이 장미꽃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작품처럼 보이는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니까 수인하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생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육관이라서 이렇게 보면 노을이 지면은 더 보기가 좋겠죠. 네, 성공의 노을이 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삶에 지친 모든 피로를 푸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만간 이렇게 주막촌 뒷뜰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정겨운 옛날 풍경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막에 앉아서 지친 걸음을 쉬었다가는 풍경이네요. 아름다운 옛날 모습은 왠지 보면 그들에게 영원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뒤쪽에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좀 보면 절구통이죠. 자세히 보면 건물 뒤쪽에 있는 나무를 가리면서 절구통을 만들었습니다. 절구통이 살짝 끊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문진 나루토도 근간에들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 사진 지금 가만히 앉아서 포즈를 취해줍니다. 노란 뼈가 모를 꽃들이 기억하기도 힘든 꽃들이 예전에는 꽃 이름을 죄다 많이 외웠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다 비슷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네요. 때 맞춰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보기가 힘드네요. 아름다운 꽃 구경하시면서 여기는 달성군 옛날에 하원주원지였는데 지금 사문진으로 이름을 개조했습니다. 주막촌이라고 해서 예전에 피아노를 선교사님이 이 나루토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가을이면 여기에서 그때 피아노가 연주를 하곤 하죠.
Thank you.
찍히는 사람, 찍어주는 사람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쁜 삶의 전쟁터에서 하루의 일상을 즐기며 이 장미 공원에서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행복합니다. 누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꽃을 보면서 행복해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꽃을 보면서 웃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긴 또 다른 색깔들이 색색의 장미들이 여기 꽃처럼 눈을 돌리면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이요 가득가득 꽃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장미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프로포즈 하겠죠.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핑크빛, 주홍빛, 옐로우 꽃들이 한발했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하니 예,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네요. 아마도 성소 쪽에 성소 장미공원이라서 공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분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